딱 목을 먹으면 노래가 잘 나와. 목을 먹으면? 응. 잔인한 여자라. 하이메랑 TV. 할머니 안녕하세요. 아이고 반가워. 여기는 양평이야. 내가 80평생을 양평에서 살면서 정말 좋은 곳들을 많이 아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숨은 맛집 진짜 내만 알고 있는데 그곳을 알려줄까 해. 아 여기 봐봐. 경치 우선 봐봐. 아 너무 좋다. 어 물도 이렇게 흐르고 자연이 그냥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곳이야. 어때? 기대되지? 네. 가볼까? 네. 가보자. 따라와. 이제 중복이야. 중복 때 뭐 먹어야겠어? 그래. 닭요리 먹어야겠지. 여기가 닭요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데야. 오늘은 닭백숙, 닭볶음탕 두 종류가 있는데 이 할매가 맵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은 닭볶음탕을 시켜보도록 할게. 사장님, 닭볶음탕. 너무 맛있겠지? 여기가 오복집이란 곳인데 끓는 동안 공복에 먼저 한잔 해야겠어. 위를 세척하는 거야. 다 먹기 전에. 너무 좋잖아. 먼저 고기를 먼저 먹어보고. 아, 뜨거워. 맛있는데 너무 뜨겁다. 어. 살이 되게 굉장히 부드럽다. 억수로 부드러워. 들어가는 순간 쫀득하면서도 부드럽다.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죽인다. 파김치랑 같이 먹어야겠어.
처음에 어떻게 되세요? 언제 쓰시고 하시는지? 너무 잘 어울린다, 마늘이. 감자를 같이 으깨야 돼. 진짜 맛있다.
사장님, 파김치 좀 더 주세요. 네. 안 남기고 못 테니까 많이 주세요. 예. 별미네, 별미. 아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
와, 혼자 한 마리 다 몰라 그래. 배가 부르긴 부르다. 아, 할머니 다 드셨습니다. 가시죠. 가자고? 네. 아쉬운데. 어떻게 해요 그럼? 딱 한 입만 더 먹고. 라스트 한 입. 국자잖아. 라스트 한 입. 여기 한 입을 먹는다고? 그래, 고기 올리고 맛있게 먹어야지. 입에 안 들어갈 텐데. 마지막은 더 맛있게. 나도 몰라, 안 먹어봤어. 안 먹어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최대한 맛있게 마지막 한 입 먹고 가려고. 아, 마지막 한 입만. 일단은 고기. 고기 이만큼 넣어야 돼. 그리고 감자. 그리고 파. 야채가 있어야 되거든. 밥. 마지막에 파김치. 이게 들어간다고? 이게 들어간다고? 올 여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. 더위를 이겨내세요. 와. 아, 맛있다. 와. 할매랑 TV. 사랑한대.